무슨 얘기 해야 돼? 아, 배고파. 이게 베개라는 게 우리는 시원해 보여야 되잖아요. 제목도 되게 시원해야 될 것 같아. 시원하조대. 아, 여기 오늘 맞을 것 같아. 피서의 후예. 피서의 후예. 피서의 후예 좋다. 피서의 후예. 피서의 후예? 아, 늦으면 안 된댔다. 아, 예수. 예수. 야, 여기 쪼고 있자, 여기서. 형, 엘리베이터 1층에서 잡아놔. 뭐야, 안 왔잖아. 이런 걸 해가지고 시간을 지킨 적을 못 봤어. 아, 우리 되게 알차게 짧고 굵게 찍은 것 같아. 그죠? 맞아요. 저거는 어디 광고 대전에 내도 돼. 저게 뭐, 안 오는 거 아니야? 포기하고? 죄송한데, 물에 주세요. 이거 해야 돼요? 아, 진짜 느리다. 애당초 지금 우리가 찍어온 샘플이 너무 많아서 뽑고 있어, 파일. 그러면 이대로 일단 들고 갈게요. 그래, 일단 위치 잘 치다 보세요. 와, 뒤졌구나, 역시. 아, 윤 감독, 아, 윤 감독 왔어. 아, 예. 아, 고생했어, 우리 윤 감독님. 예. 아, 진짜. 예. 아, 고생했어. 아. 야, 너 감독 야 윤태일이야. 디테일이 살아있는 감독. 앉아 앉아 앉아. 진짜 예민하다. 전 예술은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야, 약속을 안 지키신 분 벌점 3포인트. 지금부터 제 1회 더위 땡처리 영상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더위 땡처리 영상제. 여러분이 직접 만든 영상을 시민분들이 보시고 더 시원하다고 느끼거나 뛰어난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영상에 투표를 하실 건데요. 일단 저희가 처음에 느질 씨의 감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10분당. 10분당 마이너스 3표씩 감점하겠습니다. 아. 차태현 팀은 마이너스 3표가 된 거죠. 대표권 씨 팀은 총 9표가 네, 감점됩니다. 24분 넘었다 그러면. 형 9명 심사하는데 네,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작품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본격적으로 상영을 시작하기 전에 권위 있는 평론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진짜로요? 진짜? 진짜? 영화 평론가? 나와주세요. 임종진 작가님. 임종진 형이 나오는 거 아니야? 설마 근데 이동진 작가님도 설마 우리 거야 이거 평가 이거 아닐걸? 야, 이거 하러 오는 건 좀 그렇잖아. 그지 그지 이건 진짜 너무 아닐 거야. 진짜로? 이동진 작가님이 아 잠깐만 안 돼. 여기 오세요. 아, 우리 이 작가님. 이동진 작가님. 강원도가 낳은 영화 평론가 이동진 씨와 양양 서핑 매니아이자 문화 평론가이신 김태훈 씨입니다. 지금 우리 그 영상을 이분들한테 보여준다고요? 네. 이따 보시면. 이거 평론하러 오기에는 애매할 듯, 이 시간들에서. 예. 아니, 근데 뭐라고 하고 이렇게 두 분을 꼬신 겁니까? 이건 너무한데. 네. 양양 영화제를 한다고 심사해서. 양양 영화제를 한다고 심사해서. 지금 땡처리 영상제 지금 심리하러 나오셨잖아, 지금. 이거 우리 두 시간 지금 핸드폰으로 찍은 건데. 네. 기대가 아니, 태훈 형은 네. 뭘. 기대할 게 없는데요? 아니,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영화 프로그램 중에서도 자기 작품들을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처음 봤어요. 너무 창피하다, 이거. 아, 진짜 창피하다. 틀지 말자. 아, 여러분이 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냉철하고 예리한 평론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두 분께서 평하신 영화에 대한 그런 걸 영화 평이었거든요. 한번 보시면서 먼저 이동진 씨 평론부터 보겠습니다. 건축학교 후지 나옵니다. 아, 4.0. 후지 나옵니다. 아, 4.0. 기억나. 아, 우리 거에 각질. 우리 거에 이런 걸 넣는다고? 어, 형이 저 멋있다. 각질 하나 없이. 우리 거 이거 완전 빠진 것 같은데 우리 거. 아, 아독 스캔들. 아, 아독 스캔들. 어떡하니 나오는 거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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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좋은 거야? 순수록이? 재치의 부스러기. 어떻게 좋은 거야? 순수록이? 순수록이? 뭐예요? 재치의 부스러기는 뭐야? 찌꺼기라는 거예요? 재치를 다 부셔버렸다. 부스러기 떨어진 거야. 잠깐만. 부스러기 이럴려고 부른 거야? 이럴려고 부른 거야? 반칙 아닙니까? 반칙 아닙니까? 이건 뭐야? 부스러기는 뭐야? 저기 주연 배우가 여기 앉아있는데 약간 그런 거 같네. 재치 찌꺼기 뭐 이런 막 빵 터지는 건 없어도 뭐 약간 그런 건가요? 네, 소소한 재미가 있다. 소소한 재미. 뭐 이런. 잠깐만, 얘기 똑바로 해야죠. 그러니까 소소한 재미가 있다가 아니라 사실 소소한 재미만 있다가. 아니 근데 이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워낙 많으니까. 아, 그 본인 안 좋아하신다니까. 아니라고. 이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은 거 아니죠? 이죠. 다음 우리 김태훈 씨. 아, 제 평도 있어요? 아, 제 평도 있어요? 태훈 형은 좀 후할 거예요, 그래도? 그래요? 헬로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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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맛있는 사람 너무. 왜 또 차트야? 왜 또 차트야? 다 왜 헬로우고 했어? 차트야. 이거 나름 괜찮은. 아무리 맛있다도 이거 되게 정확한 말이다. 뭔 소리야? 맨 마지막 10분을 위한 영화거든. 전개가 너무 느렸구나. 아이가 내가 이게 극장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중간에 나가시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봤거든. 아니 영화 그 마지막 부분이 되게 그 굉장히 재밌었는데. 너무 늦게 나왔다. 좀 짜증 나셨네. 예, 예. 그렇죠. 영화 뭐 짜증 나신 거지. 우리는 말을 안 할 뿐이지. 네, 병원가서 뭐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좀. 이해합니다. 아, 근데 괜찮네. 약간 속담 같은데? 네. 속담 같지 않아요? 어? 맛있는 짜장면도 너무 늦게 나오면 맛있는 짜장면도 너무 늦게 나오면 아니, 이런 작품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얘기 진행 중일 때 저 화면은 좀 내려주시면 안 돼요? 이만하게 자꾸 거의 땡처리 영화 영상제라고 하니까 보고 나서 얼마나 시원한 느낌이 드는가, 아~ 얼마나 의외의 느낌이 드는가. 연상되는 그림이 있잖아요. 바다 막 보여주고 막, 막 이런 거 보여주는 거. 최대한 바다를 안 보여주고 어떻게 시원한 영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우리 뭔가 잘못한 것 같아. 우리 시민분은 시민 투표단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되게 많이 오시네요. 되게 여행 오신 분. 자, 땡처리 영화제. 나는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땡처리 합니다. 오늘 땡처리. 예, 뽑자입니다, 뽑자. 뒤에 계신 분들, 자, 바다에 계신 분들 빨리 앞으로 나오세요. 이게 소중한 기회. 구한 옷이라고 그래, 챙피. 아, 저희가 지금 여섯 표를 올려놔가지고. 아, 네. 아, 예, 예. 우리 영화를 위해서 투자를 해주신 우리 얍스님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수고하셨어요. 네, 저희 이렇게 세 명이 한 팀입니다. 지금 보실 영상은. 라피드 프로덕션. 오. 비슷한데, 여기가? 어? 근데? 아, 큰일 났다. 비슷해. 어? 근데? 아, 큰일 났다. 비슷해. 추워, 영상 보니까. 남극이다, 야, 남극이야.
평론가 두 분께서 평론을 들어보고요. 다시 틀어드릴까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하를 볼 것이다. 두 시간 찍고 한 시간 동안 후반 작업했다라고 그래서 좀 당황했는데 봉준호 감독이어도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봉준호 감독님하고 저희를 갖춰놓으세요. 너무 센 분을 걸어놨는 거 아닌가요? 제 2회 때는 그런, 제 2회 때는 그런 봉준호 감독님한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해냈다. 이 상황에서 해냈어. 첫 번째 이제 영화 피서의 후예라는 뛰어난 작품에 대해서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짧은 영화의 이제 핵심을 개로 잡으셔가지고 약간 네. 언어 유희 시원하게 끝나는데 이 개 아이디어를 누가 내신 건가요? 개는 얻어 걸린 거예요. 개가 두 마리가 있길래 그걸 한번 찍고서 거기 찍고 나서 이제 개더워, 개짜증 이런 걸 넣은 거죠. 최소한의 통일성을 줘야 될 텐데 그거를 그 자막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굉장히 좋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영화는 느낌이 확 오는. 시작했을 때 개가 두 마리지 않습니까? 네. 두 마리 이렇게 약간 이렇게 패닝하면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더워하는 두 사람을 그 다음 쇼트로 보여주는데 역시 거기도 두 사람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매치가 돼서 시각적인 어떤 그런 장점이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이따가 평가에 개 같은 뭐 이런 게 복수하려고 하죠. 개만 보였음. 뭐 그런 거 아니야? 이 영화는 사실상 블록버스터예요. 이 보면 수중 촬영 들어갔죠. 액션 들어갔죠. 그렇죠? 진짜? 그렇죠? 진짜? 진짜 오래요. 오래 알고 지냈는데 저기요. 새롭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인생 씨? 인생 씨? 그럼 영화제 나가야겠다. 차태현 씨 그 과속 승계대 평가 때문에 지금 미안해서 지금 자꾸 이러시면 안 돼요. 미안해서 지금 자꾸 포장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 어떻게 블록버스터예요. 근데 이 팀의 가장 어떤 핵심적인 그 포인트가 있어요. 출연 배우인 정준영 씨가 그렇죠. 어떤 배우는 등장과 동시에 모든 영화를 다 혼자서 책임지는 이런 어떤 그 배우들이 있는데 영상들이 이어지다 정준영 씨가 그 서핑보드에 딱 쓰는 순간 쉬한 느낌이 그래서 이 신 스틸러죠? 그렇죠. 장점이면서 조금 아쉬운 점은 정준영 씨를 아예 처음부터 계속 전면에다 좀 내세워서 이 양반이 뭐였어? 조명이 주연이라고요. 더블 캐스팅인데 조금 더 주연과 조연의 비중을 나눠봤으면 좀 어땠을까 하는. 아, 그 정도까지 평가를 쉽게 말해 형이 발렸네요. 아니 같이 짜증난 연기하자는데 지 혼자 막 멋있게 짜증나는다고. 진짜 짜증나서 이러고 있는 거. 진짜 짜증난 것 같아요. 연기가 진짜. 되게 1분인데 되게 디테일하네요. 근데 영화보다 평이 길어. 아 뭔가 찍은 사람으로서. 아 나름 네. 왜냐면 그 두 그 두 왜냐면 이게 네. 나름 그럼요. 둘 다 연기해서까지 성공입니다. 이 정도면 되게 우리도 기대될.